여기 사거리가 저의 호텔로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는 인터섹션 사거리입니다. 저의 행정기가 좌측 길 건너에 나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요. 피자 마자노 깜뽕까마. 야, 멋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깜뽕까마. 이것도 저녁에 왈가왈부하네. 라이브 밴드를 한다고 하니까요. 파타무 누기리 인도네시안 쿠이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 것 같던데. 아, 이렇게 음악 틀고 다니는 아줌마는 뭐지? 안녕. 바다무 느기리 인도네시안 레스토랑인데요. 로티 민피 인다. 여기가 저의 행선지입니다. 로티 민피 인다. 빵 파는 데죠? 로티가 빵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입니다. 로티 민피인다. 아, 이쁘다. Free Wi-Fi, 24 hours. 굉장히 이쁜 베이커리라고 해야 되나요? 베이커리입니다. 지인이 여기를 소개해줬는데, 와, 진짜 freshly grilled 로티 자도 바깥. 와, 이 건물이 진짜 이쁘다. 건물 보세요. 건물이 진짜 이뻐요. Beautiful. 일단 앉겠습니다. 이게 로티 로미의 메뉴입니다. 신메뉴. 신메뉴. 그리고, 야, 여긴 빵 하나로 승부를 거는군요. 음식도 먹을 수 있네. 오, 멋집니다. 멋집니다. 빵 먹으러 와야죠, 여기. 멋지네. 제가 로티 로미에서 주문한 그냥 모닝빵, 플레인 모닝빵 9개짜리 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9개 28,000루피아. 9개 28,000루피아. 28,000루피아면 2,500원 정도 되나요?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끄망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로티 로미 베이커리에 왔고, 여기서는 이제 나시르막이나 나시반단 같은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오늘은 인도네시아 음식으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공기 오염도 심하게 돼 있죠. 자카르타가 물에 잠긴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닷가 쪽, 안쫄 쪽으로 가면은 이제 딴중거리요 안쫄 뭐 이런 데로 가면은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집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걸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고요. Can I have a bag? Yeah. Okay. 제가 처음 주문한 패션 프루트 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는
오래 잠기고 있고 그래서 신도시 새 수도를 땡큐야 새 수도를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죠. 이게 패션 프루트스고 이렇게 나시무리아 나시무리아라고 합니다. 나시무리아 삼발 모어 삼발 enough? 어 오케이 마시야. 그래서 이제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으로 새 수도를 옮기고 있죠. 나시무리아와 패션프루트 주스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삼발인 것 같아요. 이 삼발이 저는 너무 맛있어요. 제 입에 딱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삼발만 있으면 이렇게 밥하고 먹으면 끝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토마토에다 쌈발 얹어주네. 근데 쌈발이 매워요. 볶음면과 쌈발. 오, 쌈발이 너무 매워서 사례가 들렸습니다. 이 고추를 함께 주는데요. 이거 먹으면 완전 갑니다. 저는 계속 못 먹어요. 고추가 너무 매워요. 근데 여기는 더위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항상 볶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팜 오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죠.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